오, 됐어, 찾았나? 됐어. 물만 좀 가져. 여기 또 물이 있으니까. 아, 왜 알림이 안 떠요? 그러게. 사라졌나? 너무 끊겨? 이게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와이파이를 쓰자니 와이파이가 느리고, 와이파이 더 느려. 네, 그렇다 데이터, 아무튼 데이터로. 진짜 잘 잤나 봐. 반질반질하네. 끊기. 좀더 지금 그거야? 데이터? 아니. 큰일 났네. 앱은 끊기는 끊기는 맛이지. 맛이지. 그쵸? 오, 저희는 아직 이런 맛을 못 봤어가지고. 맞아, 근데 원래 이렇게 끊겨. 그래. 코 고는 소리 들린다는데? 이게 여기 바람 쏠 거야. 최한 번씩 끊긴다. 진짜. 괜찮아, 또 이게 해외 라이브. 근데 형폰도 안 나온 거 여기 심각하긴 하다. 이게 근데 네. 그나마 이게 나은 거예요. 네. 이게 할수 있는 뭔가. 이거 못할 텐데. 안 돼요. 소리를 안 나게 살짝만 당기고. 소리가 안 나지 않나? 저희 모니터도 안 나와가지고. 오, 됐다 됐다. 이건 근데 잘안 끊겨 또. 그러네. 일단 화질이 작아. 근데 형 반질반질하다. 하냐고요? 지금 라이브 중이죠? 지금 라이브 그 전에 V앱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다른 애들 다던데? 용화 요한 자고 석화 형은 또 일본 어떤가요? 아 여기가 야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야경이랑 시티뷰가 보여요. 시티뷰 그러니까 이제 좀 격리가 끝나고 밖에 한번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 읽고 싶은데 엄마 카톡 보니까 또 끊긴다고. 그래? 라이브 하네라고 하네. 아이타이. 근데 저희가 호텔 브이앱 한게 되게 신기하다. 또 봤는데 막 이제 호텔 브이앱을 실제로 하니까 해외 온 느낌이 좀 나는데. 에온 목적은 호텔 브이앱 하러 온 거야. 그래요? 아이타이 보고 싶다고. 한국에도 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울산도 비 온다고.
사바사인가 봐. 완전 끊긴 사람도 있고 가끔 끊긴 사람도 있고. 우리 룸메 왜 그대로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냥요. 진짜 우리 둘둘들이 익숙하니까. 맞아. 막상 바꿔보고 싶기도 한데 적응된 둘둘들로 이렇게 방을 나눴고요. 아, 저 잘 잤어요. 제가 오늘 오늘 10시에 일어났어요. 10시간밖에 안 잤어요. 10시간만? 아니, 동환 형이 일본에서 눈 뜬 걸 많이 못 보긴 했거든요. 요즘 좀 많이 본 것 같아. 맞아. 나 비행기에서 자고 코로나 검사하면서 대기하면서 자고 다 자고 자 그 공항 패션으로 그대로 잤어요. 와, 진짜 대단했던 게 씻고 잤거든요. 호텔 와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씻고 잤는데 한 시 됐는데 내가 너무 왜 엄마 뭐래? 부모 문제인가? 꺼벙해보자. 부모님이 디스를 꺼벙 좀 얼빵해 보인다 이런 느낌. 오케이. 아니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디스를. 우리 엄마도 그래. 아니 그래서 꺼벙 준서 꺼벙 오케이. 오케이 안경 벗은 게 낫다. 야 오늘 어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렇게 부었어? 조명이 이제 암튼 그래서 일단 형을 봤는데 그대로 자고 있어. 딱 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12시에 자기 전까지 그 일본 도착하고 대략 한 36시간 정도 잤어. 며칠 됐죠? 36시간? 48시간 중에 36시간 있었어. 동환이 형. 제목을 동환이 형이 지었거든요. 동면에 빠진 그래 그 비행기 타서도 양식 먹은 김에 샴페인 한잔 해봤는데 어우 맛있다. 밥도 안 먹었잖아요? 아니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밥 먹고 그거 하고. 나 원래 일본에 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 그 대기실 그 타기 전에 아 그래서 라운지에서 맞아. 라면 먹었으니까. 동환이 형 그때 또 신라면 꽉 차게 먹었지. 성인 돼서 해외가 처음이니까 신기하다. 가까이 있어서 얼굴이 그림자 안 져서 그런가 봐. 그런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뭔가 눈에 그림자 안 지는데 완전 청조 그 자체. 저희 또 너 맞아. 머리 곱슬이냐 하는데? 맞아요. 저 그랜나시 엄청 펴. 나도 그런데 샵에서 맨날 펴주시잖아. 그래. 나요? 저 꿈 꿨나? 기억이 안 나요. 준서가 깨 있고 제가 일어났을 때 준서가 자고 있는데 준서가 되게 행복하게 자는 그냥 물어봤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 맞아요. 뭘 그렇게 너 그 이쪽에서 돌다가 이렇게 도는 걸 뒤척여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고 형적을 봐서 잤는데 꿈을 진짜 꿨나봐요. 꿈에서 또 공연하는 꿈을 꿨나본데. 환영은 미동 없이 진짜 미동 없이
머리 예쁘다고. 아이고 열쇠. 루아 이거 좋습니다. 오. 할때 쓰라고. 아 이거 눈인 줄 알았어. 열쇠. 볼까? 아 괜찮아 괜찮아. 방금 내가 루아이의 마음에 가는 열쇠라고 그랬는데. 루아의 마음에 감을 아, 넌 싫다. 열어야지. 싫은 게 아니라. 대현이 형. 오늘 몇개 먹었냐고? 먹어가지고. 예, 이거 먹고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먹으려고요. 먹을 수도 있어. 약간 밤낮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흐릴 뻔하다가 하늘이 비가 많이 온다는데 하트 해주세요. 뿅. 오케이. 그 V에 네. 저자 그 저희 폰으로 나중에 다시 보기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끊기고 잘볼수 있으니까 일단 떠들겠습니다. 네. 끊기든 말든 올리고 네, 저희가 그 저희 네네. 일단 얼굴만 봐주세요. 네, 다시 보기로 바로 올릴 수 있게 저희 하겠습니다. 일단 좀 떠들고. 최근에 배운 일본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아, 이게 소통을 막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근데 뭐 배웠어 하면은 생각이 안 나. 저 유행어 배웠어요. 뭐요? 고니 누가 이게 저기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고니치와. 영통 팬싸에서 치와 이렇게 하면 유행어래. 갖다 하죠? 그러면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있어요, 그러면? 아, 그건 그건 모르겠어. 모르겠고. 오케이. 치와를 진짜 많이 하고 또 요루시쿠 잘 부탁해 또 많이 하고. 예전에 팬사인회 현장에서 배운 것도 있어요. 뭐? 보크노 유메 밑에. 그게 뭔데? 유맨 밑에? 보크가 나잖아요. 그리고 유메가 꿈이거든요. 보크 그것까지 모르. 유메? 내 거. 복구와 갖고 오게 됐어. 용화 쿠다사이. 아, 용화 형그 얘기한 거 봤거든요. 히터. 더 부탁해. 네, 그러니까 뭐 같이 쓰잖아요. 근데 뭐 에어컨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히터 쿠다사이 했다는데. 나맨 처음에 배맨 처음에요. 네,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전 노래로 배웠어요, 심지어. 중학교 때 이제 일본어 과목이 있었어가지고.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곤니치와. 그런 거 말고. 말고. 뭐 배웠지? 그 진짜로 내가 처음으로 일본에 온날 화장실 급하게 물어봤어. 이거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토일렛도 도코 데스까? 이거를 계속 직원 찾을 때까지 외우면서 찾으더라. 맞아, 많이 도코 데스까 급했거든. 이런 것도 잘 쓰고. 그렇게 급했나? 토일렛도 도코 데스까? 도코 데스까? 도코 데스까? 이러면서. 이게 일본어를 읽고 싶은데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네. 밥. 야경 어때냐고. 아, 야경은 끝장나죠. 양로파 여기 1242층이거든요. 1420층? 네. 굉장히 좋아요. 약간 위에 있으니까 구름이 움직이. 있잖아. 아, 위이긴 한데 그냥 우리는 위에 엔터잖아. 위는 아니지. 분들도 그 거기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면은 우리도 위에 있잖아.
동음이었죠. 동음이요. 위에 위죠? 있어요? 위에 네. 있어요. 미안. 아, 괜찮아. 네 살. 우리 약간 멀리 있어야겠다. 네 살. 제 일본어 잘하냐고요? 아무도 못할 걸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눈치 소통? 네, 눈치로. 그래가지고 뭔가 일본어 못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이두컬라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면 그렇구만. 사실 용화 형을 좀 믿을까 했는데 말을 못 걸더라고. 약간 낯가림이 용화, 그렇긴 한데. 공항에서도 영어 쓰던데. 아 그래 공항 용화도 영어 쓰던데. 하면서 스키아덴. 스키아덴도 그거지. 그 오사카 사투리. 스키가 그러니까 좋아한다잖아요. 스키아덴 하면 좋아한다 이런 좋아한대 이런 느낌. 사투리도 배우고 현석이 네, 현석이 얘기했더라고 품에서. 현석이한테 곧 미국을 가는데 또 일본도 나중에 온대요. 네, 그래가지고 영통도 하고. 먹방 해줘요. 대현이 형 트위터 올렸다는데 봐야지. 대현상 오 우리 팔로워 많이 늘었다. 뭐해? 라고 이제 와이파이 느리긴 하다. 아니 이런 표정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네. 아닙니다 이거 한번 이거. 이거 그거다. 그 VCR 찍을 때. 아니 머리에 헤어롤 껴놓고 섹시한 표정 지어. 이 약간 아, 그 귀엽네. 거의 아우 약간 내가 이거 좀 큐티 섹시. 이 포즈 좋은데 앞으로. 아, 대현이 형 멋있는 척하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댄지 보고 있나? 이렇게 말해야지. 얼굴 삐뚤어지는 생각이. Love you. Me too. 뭐 나 이슬 떨릴 뻔했어. 아 규카츠. 스케줄 끝나고 또 좀 이렇게 먹을 수 없나? 아. 또 배달 안 되나? 배달로 규카츠 다섯 먹어야지. 그렇지. 아니 저 닭가슴살 수비드 봤죠? 커피 포트에다가 닭가슴살 이렇게 봉지 부드러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완전 부드러워가지고 수분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날. 닭가슴살도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것보다 물에 끓여서 먹는 게 더 맛있어. 삶아 먹는 그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더 부드러워. 오늘 뭐 먹지? 난 스테이크 먹. 스테이크가 양이 좀 적더라. 준비성이 그 돈가스 계란 덮밥. 약간 스테이크 먹고 싶기도 하고.
편의점 갔습니까? 오케이 댓글 아 댓글도 이제 아 로밍 아 제가 로밍을 왜 솔로였잖아요. 네. 솔로여서 에그를 하나 줬어요 그냥. 아 제 전용 에그가 있어가지고 로밍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 하고. 아, 근데 에그 들고 다니 불편한 거. 뭐 그냥 보조 배터리 하나. 저는 왜 안 왜 공항 전날까지 안 내면 그 뭐냐. 그래도 있어가지고 오면은 뭔지 알죠? 그냥 써지잖아요. 나 그게 로밍이 돼. 이제 요금 폭탄 맞아. 요금 폭탄이었던 거야 그게. 그 공항 딱. 그렇습니다. 햄미 타이틀곡과 수록곡들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번 하잖아요. 멋있을 거예요. 이제 렉이 좀 많이 걸렸네. 저희도 이제 끊겨요. 저희도 이제 끊기 시작해서 지금 당황스럽다. 내 몸신으로 그려줬어. 많이 끊기네. 말을 못하겠다 이거. 근데 이쯤으로 마무리하고 호텔 바꾸면 또 할까요? 계속 말하지. 우리도 막아뜨고. 예. 그러니까 다시 보기로 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끊기기 네. 때문에. 자 그러면 저희는 또 한 10초 있어야겠다.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아 이렇게 끊겨? 오케이. 오 진짜 이제 완전 가만히 있어. 네 영상이 녹화되니까. 녹화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오 되고 있어 되고 되긴 해. 이렇게 네 짠 못해서 그러니까 아니 뭐 늘 하던 건데 뭐 쨌든 잘 왔겠지. 네. 호텔 V의 해외 V의 또 묘미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다시 보기 찾아올게요 또. 네 저희 또 오래 있으니까 네 뭐 다른 형들 네 다음에 또 호텔 바꾸고 여섯 명이서도 인사드린 걸로 예 먹으러 가겠습니다. 루아도 맛있는 저녁 먹고 안녕 사랑해요. 자 종료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근데 강종하면 안 되잖아. 강종하면 다시 보기 안 될 것 같은데. 당황스럽네. 오 됐다. 내 눌렀으니 기다려보면 돼. 말 안 듣는데. 오호 뚜뚜뚜뚜뚜 이거 50번 눌렀다 50번 뜨는 거 아니야?